얼마 전에 제 딸이 어떤 애하고 뭐 데이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 아이지 이제 미국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그들이 갔다 오고 나더니 어떠냐? 아빠로서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데이트한 그 소위 말해 블라인드 데이트야, 블라인드 데이트를 하는데 어떠냐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 그 친구는 틀렸다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왜 틀렸냐 그랬더니 내 말을 듣지 않고 주로 자기 얘기만 하더래. 한 시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야. 나이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도 얘기를 하면 상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경청을 듣는지 하더니 또 상대편하고 연결되지 않는 자기만의 또 얘기도 계속 하더라는 거야. 뭐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참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 학생 같은데 그게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 아, 이 딸도 좀 뭔가 알긴 아는구나.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LQ에서 Listening Quotient, 우리가 옛날에 IQ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Quotient. 그 소위 말해서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요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Q라고 하는 Listening. 그러니까 다음 정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계를 품는 이야기라든지 품는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LQ가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CQ. Cultural Quotient. Cultural Quotient이라는 우리 한양대 학생들이 사실 뭐 글로벌이다, 뭐 세계를 품는다 이런 말들을 많은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콘텐츠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빈약한 걸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부모님들이나 저번에 했다듯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고기의 맛을 보여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던 또뭐 배낭 여행을 가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이런 뜻이 뭐냐면 각기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맛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느냐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를 느꼈냐면은 무엇인가 처음 자기가 느낌을 가졌던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달리, 제일 먼저 무엇을 본 사람, 제일 먼저 어떤 맛을 본 사람, 어떤 느낌이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이 길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정기술이든 세계를 품는 이야기든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많은 길게 이걸 끌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얘기냐? 그렇게 나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퀴즈가 있어요. 진정한 퀴즈,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사냥개 이야기, 사냥개 이야기. 사냥개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사냥개를 이제 한 20마리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사냥을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냥개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묻기를 어떤 개가 과연 최고의 개냐라고 묻는 이제 답이에요. 한 번은 이제 토끼 사냥을 가는데 20마리를 끌고 토끼 사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토끼를 본지 그냥 20마리가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는데 3시간, 4시간 정도 막 튀어서 찾는데 나머지 개들은 다 넉다운이 된 거야. 그죠? 넉다운이 되는데 한 마리만 4시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막 흥흥거리면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 토끼를. 그 토끼가, 아니, 그 사냥개가 어떤 사냥개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냄새를 잘 맡는 사냥개. 무지 빨라. 아, 체력도 좋은 사냥개. 아주 충성도가 좋은 사냥개. 아주 그 눈썰미가 빠르한 사냥개. 귀를 잘 듣는 소리를 잘 듣는다 사냥개 어떤 사냥개 어떻게 생각해요?
반장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냥개가 가장? 사냥개가 배고픈 아주 헝그리한 사냥개가 끝까지 남을 것이다. 또 어떤? 토끼고기의 맛을 본 사냥개가 끝까지 남을 것이다. 좋았어. 거기 상상력까지는 좋았어. 또 여기 이제 두 팀 얘기했으니까 저 팀. 뭐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 아주 충성도가 높은 평소에 말 잘 듣는 사냥개? 어떤 사냥개가 과연 끝까지 남아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찾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개들은 다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다 너블러져 있는데 불문 아까 비슷한 얘기네. 좀 헝그리한 사냥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냥개냐면은 제일 먼저 20마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토끼를 본 사냥개가 있겠죠. 튀어나가니까 19마리는 앞에 튀어나가니까 쫓아간 사람들이라고 다 쫓아간 개들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번 자기가 본 거는 다른 사람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본 처음에 본 그 토끼를 본 개는 평생 동안 진짜 넘어질 때까지 계속 찾더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죠. 느낌이 와요? 어떤 개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도 그것은 그 첫 맛을 본 사람, 처음 본 사람, 처음 느낌이 온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CQ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우리 현대 그 리더들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도 자라날 때도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이런 다른 컬처 쪽에서 이런 갈등이나 어떤 화합 같은 것들을 경험해보면 했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리더십 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오바마가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 자라온 과정들을 이렇게 보세요. 어떤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옮겨 다니면서 다른 것도 보고 또 인종도 또 이렇게 혼합이 돼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컬처 쿠션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3천 명 정도 저분 여러분들께서 그 했던 인구들 3,000명 정도를 테스트를 해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리더십 가진 사람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재미난 그 내용이 여기서 한 본인이 70점이 넘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70점 넘.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사람이야. 소위 프로페셔널 70점이 넘었다는 얘기는 직업을 이런 쪽으로 나가도 괜찮아. 직업을. 컬처라는 것은 좀 더 다름을 알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쪽으로 끌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닮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건 경험에서 올 수도 있고 많은 또 학자들은 혹시 DNA에 집안에서 내려오는 내력이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70% 70점이 넘었다는 얘기 보통 학생들은 이제 50에서 55 정도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경험이 많거나 해외 경험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자라면서 또 옮겨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 제 경험을 많이 예를 들어보면 저는 저기 텍사스에서 왔는데 텍사스에서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텍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을 하면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웨스트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레스토랑이 있어 뭐 맥도날드 레스토랑 있다고 칩시다 하면은 이제 그 점원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미국에서 살더라도 동양 사람은 평생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웨스트 텍사스 같은 경우에. 그럼 딱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야. 두 개 이제 오렌지 주스하고 커피가 있어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 욕심? 이런다고. 눈을 땡그락 뜨기면서. 그러면 내가 발음이 틀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액센트를 오렌지 주스. Excuse me? 이래 또. 그럼 이거 막 뒤에 있나 보다. 오렌지 주스. 이래도 안 되고. 왜 그래? 이미 그 아가씨는 이미 프리징이 된 거야.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발음도 그렇고 전혀 알아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 커피하고 지금 오렌지 둘쯤밖에 없는데도 일단 상대편이 내는 건 이렇게 듣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웨스트 텍사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들은 전혀 달라. 전혀 캘리포니아 출신들은 뭐
액센트가 어디서 붙여도 착착착 알아듣는 게 L 때부터 그렇게 출현이 돼 있어.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 보면은 각기 다른 인종들이 믹스돼 있죠. 그러니까 지가 못 알으면 지가 손해야. 못 알아들으면은 그러니까 지가 살려면은 뭐 중국에서 왔든 인도에서 왔든 뭐 러시아에서 왔든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왔든 중동에서 왔든 모든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그 액센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어저스트를 할 수 있어야 서바브리 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출신들은 말하기가 좋아요. 편해. 웬만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근데 저 시골 출신들은 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약간 퍼니하게 액센트가 나오면은 이제 눈빛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이 주로 이제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학생 때 이런 어떤 CQ의 경험 좀 넓은 다름들을 인정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게 C가 바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주로 펀딩을 할 때 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창단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펀딩을 하잖아요.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asking question이야. asking 어떻게 우리가 asking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여섯 명이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있다. 그럼 누군가가 프레지던트가 있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있고 총무가 있고 뭐 기술 이사가 있고 뭐 이렇게 친다고 칩시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그 팀 중에 누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섯 명은 다 똑똑하고 있는데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지를 안 했어. 네가 해. 아, 나 자네 갈 줄 알았는데. 서로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와 프로덕트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누가 요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조직은 그 상품과 서비스는 이제 묻히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를 품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는 지금 말하는 어떤 리더십 좀 더 크게 보는 거 그리고 나서 본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없다 하더라도 기술이 없더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픽업해야죠. 그렇죠? 그런 능력.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고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이 CQ에 대한 얘기. CQ는 굉장히 넓은 분야예요. 전문가들도 많고 이쪽 산업도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셨던 그 CQ의 테스트는 싱가포르에서 어느 한 교수가 이제 얘기해 지금은 이제 미국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만은 그 한 컨텐츠만 가지고도 수억을 벌었어요.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만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대학생들 주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에스닉 그룹이 이제 믹스처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하고는 좀 이 컬처가 다른 건 어쨌든 뭐 나름대로 해서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거의 좀 정확하게 그 사람의 CQ 점수를 맺는 데는 그 간이적으로 맺는 데는 괜찮지 않겠냐 해서 지금 한 3천 명 정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워크샵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컨텐츠는 뭐냐면은 본래 그 크로스 컬처, 글로벌 컬처 언더스탠딩 글로벌 컬처라고 하는 제 그 과목을 지난 한 7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친 그 내용 중에 아주 그 엑기스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엑기스만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그 단어 중에 그 내추럴이라고 하는 거 자연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 다른 어떤 그런 컬처의 차이 두 번째 이 자연을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 세 번째 시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눕니다. 뭐 인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이제 오래 살았던 그 컬처에서는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이나 어디에 소속해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명함을 줄 때 뭐라고 돼 있죠? 어디 소속에 뭐 과장, 부장,
무슨 뭐 상모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컬처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위치나 모든 이런 소속은 내일 변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계속 또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그 사람의 오큐페이션인데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같은 컬처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펑션을 얘기하더라는 그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크로스컬처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 아무래도 여러분들 세계에서는 좀 더 아까 말한 그 서양적인 그런 문화가 더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네처에 관한 이제 이 사정을 보면은 주로 보면 그 옛날 그 옛날 때 옛날에는 주로 그 어떤 네이처를 보는 관점이 있었냐면은 지금 여기 오가닉 메커니즘 사이버매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모던이죠. 어떻게 네이처를 가지고 있느냐 통해서 결국은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에 보는 관점이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리컨실리에이션 어떤 화합 통합, 통섭, 익스터널과 인터널에 대한 어떤 화합.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주로 모든 것이 자연에 대한 재앙, 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가 다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바로 nature, external control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주로 인터널, 우리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우리 인터널 내부적 인간에 대한 어떤 심성, 본성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작됐다가 지금은 바로 모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합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 이걸 이제 뽑아가지고 오늘은 이걸 주로 강조를 하려고.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적정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그 적정 기술이 우리 사회 이 주위에 있는 어떤 그 소외 계층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먼 다른 나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제3국의 어떤 그 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통해야 될 그 자체 그 사람에 대한 계층도 중요하지만 그 계층을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 대한 문화라든지 어떤 그 어떤 파워라든지 파워 스트럭처라든지 폴리티컬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ailure를 얘기하는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그 사람의 상대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첫 기인이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다. 이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 가지 컬처가 있다. Inner Direct 혹은 Outer Direct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혹시 컬처 같은지 이런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크로스 컬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물론 다 관심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아티클들은 이제 앞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안에 그 쓴 사람들이 칼럼이나 아티클들을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inner direct culture에 있다, outer direct culture에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inner direct culture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떠냐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control 해야 되는 대상이야. 극복하고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돼.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인간이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처럼 다 컨트롤하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우리의 그 진을 우리의 그 숫자를 이제
더 늘린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게 이제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이너 다이렉트라는 거요. 어느 컬처야 주로? 서양이죠, 서양. 서양이죠. 그래서 그 아우러 다이렉트는 거꾸로 같이 잘 지내는 거야. 소위 에콜로지컬 바란스라는 얘기는 환경과 모든 인간의 관계가 자연과 잘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컨셉이 단지 달라는 게 주로 동양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마스크가 있다. 마스크가 있는데 이 마스크를 우리가 끼는 이유가 서양과 동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양과 동양이 달라. 자, 일본에 이제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막 걸어 다니죠. 그 주 이유가 뭘까?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뭘까? 동양 사고 방식의 마스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리는 건데 뭐를 가리는 거야? 감기 걸렸을 때, 봐, 저런 얘기예요. 감기 걸렸을 때 나의 그 점, 세균이 다른 사람한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리는 거죠. 본래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 근본이. 근데 같은 마스크라도 런던에 있는 아줌마가 조깅을 하면서 마스크를 끄면서 다닌다. 이 뜻은 뭐예요, 이거는? 예? 폐활량을 어떻게? 아니지. 폐활량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지. 그렇지. 먼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 똑같은 마스크인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냐면은 옛날에 소니가 여러분 때는 기억이 안 나는지 뭐 좀 나 때는 여러분 때 기억이 나. 그때 당시 소니 워크맨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워크맨? 워크맨 들었는데 워크맨이 조그만하게 디자인될 때는 이 일본에서 이제 디자인한 건데 아주 대박이 났죠. 지금도 기네스 레코드 가장 많이 팔린 기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 워크맨이 나왔을 때의 목적은 뭐냐면은 간단해. 일본 사람들이 디자인했을 때 이 음악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피해가 가니까 자기만 이어폰 보내고 자기만 들을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썼어요? 워크맨이 아니라 큰 음악에다 놓고 들고 다니면서 흥기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했지. 그때 그 워크맨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같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만 듣는 거야. 나만을 위해서. 그렇죠? 남의 피해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거야. 전혀 다른 방법의 워크맨이 쓰여진 거죠. 본래 마케팅도 달랐던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제품과 이런 서비스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니드가 있고 이런 원투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컬처 상황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너 다이렉트 혹은 아우러 다이렉트의 컨셉으로서 표시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이렇게 딱 구분을 지지는 않고 어딘가 somewhere 뭐 중간쯤 있거나 이게 좀 약간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따라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가 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쪽에 이제 갓파더 같은 이제 이 컬처에 많은 저서를 남기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남긴 그런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보면 에드워드 홀의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은 네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스페이스에 관한 이야기, 이 타임에 관한 이야기, 인포메이션 플로우. 잠깐 나와 봐. 잠깐 나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반장 갖고 그대로 있고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 자, 대화를 나누는 때 우리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봐요. 우리 같은 컬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너무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이 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면 어때요?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 좀 어때? 요거는 좀 그렇죠. 자, 요거냐 저거냐에 따라 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은 좀 더 거리를 두죠. 그 일반적인 거는 이 이렇게 arm length 이런 정도가 보통 우리 동양에서 많이 쓰지만 똑같이 이렇게 내봐요. 서양 사람들은 하는 요전 정도가 두 개가 암에서 요게 자기가 가장 컴포터블한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좀 차이가 있죠. 대화의 내용도. 예. 이 컨텍스트는 어떤 그 컨텍스트, 그 대화의 내용의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우리 한국의 이 대화법은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법들이 많아. 그 작은 단어 중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죠. 그거 거시기 좀 하잖아. 그거 뭐시기 하잖아. 거시기 뭐시기. 이 단어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알아요? 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서양과 동양, 그러니까 동양은 커뮤니케이션이 짧지만은 많은 인포메이션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아직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90이 넘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 어머니 이제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내가 이제 자주 가야 되는데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한테 아들한테 뱉는 말. 왔구나. 이 한 말. 본래 우리 학자들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본래 사람들 많은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 중에 항상 네 가지가 있다.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아날라이즈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어머니가 왔구나라고 하는 그 말 중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 반갑다란 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가 좋아 좋아. 그러니까 그 반갑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때는 내가 이제 안 가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갔거든. 근데 이 말을 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반갑는데 아 반갑구나 이게 아니고 너 왔구나. 너무 오랜만에. 그렇지. 좀 섭섭하다. 두 번째 됐어요. 세 번째는 뭐야? 여러분도 이런 게 트레이닝이 돼야 돼. 이게 소위 그 청소년에 있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리더십으로 가는 이제 그 트레이닝이 돼야 돼. 사람의 내가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말은 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모든 걸. 이걸 아날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자, 어머니 말씀에는 지금 말하는 반감 아들과 아들 어머니로서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얘기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섭섭하다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I wish 내가 앞으로 너가 좀 더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염원, 소망, 요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단어 중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너와 나와 관계는 무슨 관계야? 아들과 엄마라고 하는 관계. 그 대화 속에 함축된 관계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것을 함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 CQ가 발달돼 있는 촉각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상대편의 그 경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대화 말 속에서 그 네 가지에 대한 의미를 함축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타임에 관한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나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주로 폴리크로닉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젊은 세대들하고 뭘 얘기하다 보면 항상 하나를 가지고 하지 않고 한 세 개 네 개를 해. 밥 먹으면서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컴퓨터 보면서 치면서 그건 우리 같은 세대는 도저히 불가능한 멀티태스크를 하나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한 가지씩만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전혀 안 돼. 그렇죠? 그런 이제 능력들. 물론 많은 경영학자들은 우리가 멀티태스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모노태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분히 많이 돼요. 어떤 게 더 경영학적으로 좋은 건지에 대한 얘기는. 그러나 이 두 컬처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밥상 문화에서도 굉장히 차이나. 우리나라는 밥상 문화가 어떻게 돼서 한꺼번에
쫙 판에다 놓고 한꺼번에 다 먹잖아. 근데 서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코스로 오잖아. 이 타임에 대한 차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책 한번 보면은 어떤 나라는 어떤 컬처, 타임에 대해서 어떤 게 생각하느냐. 아, 예를 들면 타임이라든지 이 대화 이 프로가 막 미스쳐돼서 나오죠. 예, 주로 중동이나 중동이 아니라 주로 남미 같은 데서 대화를 여러분들 가서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요 대화를 할 때 내가 대화를 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끝나고 나서 0.2초 쪽 좀 있다가 다음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돼? 끝나기도 전에 1초 전에 이미 다, 자기가 얘기 시작해.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끝나기 전에 끝나기도 지금 내가 딱 끝나기도 전에 이미 1초 전에 자기가 얘기 시작돼. 이쪽 사람도 저쪽 끝나기 전에 이쪽 시작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게 한 꼭 있어요. 1초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듣게 이렇게 되면 듣기에는 정신없지, 정신없지. 그렇지? 정신없어. 막 싸우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전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그 대화법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가 끊고 있다가 얘기 안 하면은 미리 한 2초 되면 굉장히 실례야. 그렇죠? 우리들은 중간에 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얘기 시작하면은 아주 큰 실례하잖아,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컬처를 배우는 목적은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 아, 그 사람들은 그런 컬처에 현재 살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는 거. 그 인포메이션 플로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주로 여기 보면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이 컨텍스트, 로우 컨텍스트라는 말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제 들을 거예요. 이제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하이 컨텍스트 소사이티냐 로우 컨텍스트 소사이티냐.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하이 컨텍스트 소사이티는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사람, 로우 컨텍스트는 이렇게 되는 사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우리는 하이지. 아,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각국 커뮤니티나 사람들의 관계가 많은 정보,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많은 이제 정보들이 숨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로우는 이제 주로 서양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항 같은 데서 우리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그걸 로우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의 그 아주 느슨한 관계의 인포메이션 같은 거를 로우 컨텍스트.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교육이 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10시간이나 15시간 정도 이제 해외 이제 내보내기 전에 매니저로 가거나 이제 요즘은 이제 글로벌 코퍼레이션 시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사들도 있고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트레이닝을 받죠. 그쪽에 가려면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컬처에 대한 교육을 받듯이 계속 그래서 서티피드도 주고 뭐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중에 내용 중에 바로 상대편이 로우 컨텍스트냐 하이 컨텍스트냐 그래서 그들과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벤처 기업에서 주로 적정 기술을 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그 아이디어도 좋고 아이템도 진짜 좋고 됐는데 몇 년 뒤에 가 보니까 성공을 못 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날라이즈 해 보니까 그 역시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디스트리뷰트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그 큰 그 컬처에 대한 갭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실패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정도 될 때는 제가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팀들이 이제 풀고 어떤 과제를 줄 거예요. 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이 아날리스를 하면서 하는 이제 케이스죠. 그 케이스를 하는 것이 아마 중간고사 정도의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인데 그 중간고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죠. 그 페이스북. 그렇죠? 페이스북에 이제 넣으면서 중간고사의 그 어떤 이밸리에이션은 나뿐만이 아니라 더 그 판넬을 이제 갖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팀을 아마 이밸리에이션 하는 막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웃풋을 그 내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 문제를 해나간다라는 그 자체는 다 인정한다 이거 누구든지.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진정성을 전달하느냐의 문제에서는 또 다른 차원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좋은 학생이다. 성실한 학생이다. 그거를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의심하진 않아. 근데 세상에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스킬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그 파워 디스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직이 어떻게 이제 그 사회의 그 어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파워에 대한 디스턴스, 사람의 관계에 대한 파워 디스턴스. 옛날 같으면은 한 30년 전 같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여기는 지금 현재 teacher, instructor, 교수야, 프로페서야. 여러분들은 학생이야. 파워 디스턴스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었죠. 뭐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스승의 무슨 뭐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은 요즘은 아주 뭐 없어진 단어 중이지만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막 있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라는 거. 그렇죠? 인간은 다 파워가 존재한다는 거. 좋은 의미에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에 쓸 수도 있고 이 파워가 다 존재한다는 거. 그 디스턴스의 차이에 따라서 그 나라를 갖다 구분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적정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파워가 어떻게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로우 파워 디스턴스는 주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차트가 쭉 나옵니다. 그걸 디지털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숫자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점수를 정해서 가장 뭐 높자 높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평가를 해보면 사실 그걸 볼까요? 그 각 나라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아까 말한 대로 밑에 보면은 상당히 high power distance가 있는 나라 있고 그 다음에 very low power distance의 나라 밑에 보시면은 주로 이스라엘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주로 유럽에 서유럽에 German, 덴마크. 저는 이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봤어요. 확실히 다르긴 달라. 어떨 때 보면은 우리 한국 티처로 보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얘네들의 입장에서 티처는 friend야, 친구야. 그 허리가 별로 없어. 어떨 때 조금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좀 뭐 어떤 컬처가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면은 그들 그 덴마크라든지 뭐 네덜란드 저기 뭐 이 나라 쪽에서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 같은데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뭐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뭐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출퇴근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은 서민들처럼 그냥 하고. 근데 그런 컬처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은 하이 파워 디스턴스에서 로우 파워 디스턴스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국의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서서히 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로써 기존 이제 아직 하이 파워 있는 그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얘들이 영 버릇이 없다. 뭐 어떻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많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하이 파워의 그 근거를 하고 있는 소사이티에 있는 어른들이나 이런 층들이 있다. 라는 거를 레코그나이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컨실리에이션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달려있다. 그게 중요한. 뭐 높은 게 아니라 약 중간 약간도 재팬 뭐 우리가 한국이 주로 이제 요 쪽에 지금 사실은 한국이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데 한국은 재팬보다 좀 높은 그 위에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많이 돼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를 평가를 할 때는 그러나 사실은
그때 당시 이게 상당히 오래된 평가입니다. 오래된 평가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믿지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이런 아랍이라든지 뭐 이런 인디아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하이 파워 이런 데 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컴퍼니에 파견 나가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쪽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때 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대충 이런 컬처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뭐 미팅을 많이 해봤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각 그 카운터 테이블들 이렇게 앉아 있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저쪽에 한 다섯 명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주로 제일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오산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너에 살짝 이렇게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서양 쪽에서는 동양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 그 교육을 어떻게, 저도 이제 교육자에서 이제 시키는 거 보면은, 그 명암이라는 거 있잖아요. 명암. 명암을 빨리 판단하라. 명암을 빨리 보고 판단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야?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뭐예요? 부 총장, 뭐 부 사장 이런 분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지. 그 서양에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뭐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높다 하면은 제너럴 매니저 GM이 높은 거지. 어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사람이 상성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딜 상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정확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언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어느 분이 요 팀 중에서 리더급인지. 이걸 우리는 이제 패킹 리더라고 해요. 패킹이라는 게 이제 이 새들이 쪼아먹을 때 그 서열이 있잖아. 그래서 그 패킹에 대한 패킹 오더를 이제 그 이렇게 판단해내는 방법.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고 나면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그 패킹 오더에 대한 교육들을 이제 많이 배우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패킹 오더는 각 소사이드마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패킹 오더가 차이가 굉장히 큰 나라가 있고 이렇게 10개 퍼져 있는 나라, 수평적인 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파워 디스턴스라는 단어를 그냥 쓴다. 이거는 굉장히 진화되기 때문에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차트는 굉장히 오래전이고 근데 꼭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좀 평준화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 와서는. 자, 그래서 이게 식탁이 되네. 예, 이거를 볼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가질게요. 그래서 네 가지의 컬처의 타입을 정한다. 물론 이제 컬처가 아까 말한데 두 가지 타입, 이너 다이렉트, 아우터 다이렉트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소피스티케이트 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컬처로 주로 나눠서 그런 어떤 사업의 전략이라든지 그들을 설득한다든지 좀 더 내가 주는 제품과 서비스가 좀 더 에피션시와 이펙티브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컬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네 가지로 나눈다는 이쪽에 보면 인디비주얼인과 컬렉티비즘 인디비주얼이즘은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인디비주얼이잖아요. 맞죠? 이제 우리 때 되면은 다닐 때 캠퍼스 다닐 때 혼자 다니질 않았어요. 이렇게 몰려댕기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몰려댕기지 않잖아. 주로 혼자 다니고 뭐 먹을 때도 혼자 먹는다고 그러고 뭐 그 다 그 인디비주얼이즘 이게 서양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든지 결정할 때도 개인이 결정하거나 이제 이런 게 되고. 근데 컬렉티비즘은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로 동양인 같은데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 He's looked like, acting like, think like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상 왜 그 사람들 볼 때는 다 옷들 보면 다 같은 컬러 옷들이 있어. 생긴 것도 다 똑같은 이런 얼굴이고 다 그렇잖아. 그 생각도 다 같아. 액팅도 같이 하고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컬렉티비즘이다라고 한국은 컬렉티비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안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진 또 않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는 얘기. 그렇게 보고 이쪽에는 뭐냐면 파워 디스턴스, 아까 우리가 배웠던 파워 디스턴스에 관한 이야기야. 하나는 로, 하이. 이걸 이제 네 축을 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론상. 이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컬처를 구분하는지.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어느 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게 뭐 중국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고 뭐 덴마크나 미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 불이 났어. 불이 났어. 근데 그 거기에 그 소방차가 딱 한 대야. 한 군데서 난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서 났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한 게 어느 집에 제일 먼저 불을 끌까라고 하는 거. 어느 집에? 자, 아이디어. 어느 집에다 제일 먼저 불, 어떤 기준으로 제일 먼저 끌까? 그렇죠. 어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난 거라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차는 한 대밖에 없어. 막 나가서 지금 꺼야 돼. 제일 신하기 싫은 게 아니라 다 지나기가 더 어렵다고 칩시다. 가정해. 어떻게? 아이가 이제 다 생명은 다 귀중해 지금. 내가 하나씩 하나 줄이는 거야 여러분들. 아, 다 각 비슷비슷해 지금. 자, 비싼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다 비슷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이야. 점점 줄이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어떻게 컬처가. 제 이 이론 때문에 제 인생도 바뀐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 세상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컬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순간에 아, 내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의 모든 세일즈 전략이라든지 설득의 전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이라든지 리더십 등기를 아는 거예요. 자, 뭐로 결정하냐 지금. 하나씩 하나 줄여가지고 다 조건이 같단 말이야. 남은 조건들이 뭐야 이제. 그렇지요. 지금 얘기했죠. 우리 커뮤니티에 보니까 여기 권력가 집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동네 이장이야. 이장. 여러분 권력가 이장이야. 거기. 그 집부터 가야 되겠지. 그렇죠? 나빠요? 안 좋아? 안 나빠요? 아, 동의는 안 되겠지. 저 동의는 못하지만 이해는 하지. 그게 바로 하이 스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포인트는 그걸 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제3국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컬처가 아, 미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간 다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잡이 아니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구나. 파워.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하이 파워와 컬렉티비즘. 컬렉티비즘은 만약에 여기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많이 변하고 있죠. 중국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그 커뮤니티 내에 간부, 파워 있는 사람, 그렇죠? 쪽에 가서 그 사람의 불을 끌 확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소사이티가 있고. 또 하나, 파워가 다 갔다고 치자고 이제 하나 됐으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본래 불 끄는 사람은 파워가 없어. 그냥 자기네 꺼야 돼 지금.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지금. 아까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부자 가지고는 안 돼. 그 부자가 우리하고 묶은 게 있어. 그 소방대 그를 그렇죠 돈을 댔던 사람.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들이야? 인디비주얼링과 마켓 프라이싱 된 거죠. 근데 제가 주는 질문은 우리나라가 과연 현재 어떻게 있는지는 내가 얘기는 않겠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많이 믹스가 돼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컬처의 메커니즘에서 이거 저지를 하는지.
누가 돈 낸 거에 대해서, 근데 소방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잖아. 안 낸 사람도 있고 낸 사람들이 있지. 서비스 할 때 멤버십에 안 낸 사람. 불 꺼줘 안 꺼줘? 안 꺼주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게는 그때 이거와 이퀄리티 매칭과 커뮤니티 시행이 다르죠.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우 파워 디스턴스에서는 인디비주얼리즘은 돈을 낸 사람들, 멤버에 관한 사람들한테 불을 꺼줄 수 있는 거고, 안 낸 사람은 안 꺼줄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 시어링은 돈을 내나 안 내나 무조건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 사람이라면 다 줘야 돼.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죠? 이게 약간 소위 말해서 옛날, 지금은 이제 중국도 많이 다지만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중국도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현재 타입의 컬처를 갖다가 정하는 것. 자, 이런 오늘 우리가 얘기한 모든 이야기가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는 거야. 이제 소위 멀티로 하나하나 각 주마다 우리가 여덟 번째 중과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과제를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거 분석을 하고 할 건가라는 걸 지금 오늘에 대한 컬처로 봤을 때 그 어프로치. 이게 재밌어요. 과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이걸 문제를 볼 것인가. 그렇죠? 이미 이거에 대한 리포트는 많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 전문가들이 내는 거와 여러분들이 한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그 결과가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보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어느 한 팀이 그 사실은 요 20문제지만은 몇 개는 약간 컨트로버셜해요. 그 옛날 오래됐고 어떤 특별한 특정을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픽업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픽업인데 넘버 2를 볼게요. 한번. You are an African student and you are hear your American friend talk about severe poverty and the malnutrition in Africa. Their distasteful attitude make you feel uncomfortable. How would you react?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여기 등장하면 주로 레이셜에 관한 학생들,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레이셜 같은데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인볼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세팅이 이제 미국의 이제 캠퍼스를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본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외국인 학생들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외국인 학생들하고 많이 들여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프리칸 스튜던트에 관한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게 많이 좀 있었죠. 이걸 이제 아프리칸 스튜던트가 들 때는 약간의 기분이 이제 언짢을 수 있지만 이걸 그런 걸 떠나서 세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그 영양의 불충, 결핍, 그 다음에 severe property,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가난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더라. 여기 distasteful, disdainful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뭐 distasteful attitude 그런 어떤 attitude 태도를 가지고 갖기 때문에 그런 당신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uncomfortable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잖아. 막 아프리카 말이야 지금 그 사람이 말이야 뭐 이렇고 너무 뭐 굶어진 사람 많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이 있나? 갔다 온 사람 있나? 네. 갔다 온 사람 있어? 아프리카에. 안 갔다 봤잖아. 그러니까 갔다 오지 않는 말고 이제 TV에서 보는 얘기만 갖고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갔다 오고 나면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꼭 그런 거는 아니야. 그렇죠? 내 눈에는 아프리카도 나도 몇 번 가봤지만은 오퍼튜니티가 많아. 난 비즈니스 한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하겠어. 예를 들자면. 내 눈에는 그렇단 말이야. 가난한 나라? 꼭 그렇지도 않아. 무식한 사람? 그렇지도 않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거기서 살던 학생들이 때는 자기 나라를 너무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리액트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뭘 찍었어요, 그때? 다 달려겠지. C가 3명인가 있었고, B도 한 명 있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Do nothing and just walk away. 응?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꾹꾹 참아서 결국은 그러지만은 그냥 모른 척하고 표정 관리 잘하면서 컨버션에 인게이지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건 그거겠지. 또 다른 거 같은 사람들 뭐가 또 있어요? 다른 거. A를 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서 싸워서 뭐 야, 니들 잘못 생각한 거야. 니들 우리를 어떻게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결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 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를 해. 그럼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랑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야. 그다음에 그러면 야, 니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D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D를. 그렇죠? D를 해 가지고 야, 지금 니야. 너나 잘해 이 사람들아. 니들 무슨 뭐 한국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엉망이고 막 이렇게 된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자, 네 A, B, C, D는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폴리포인트는 그거야.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정하더라도, 근데 답에는 뭐로 4점을 준 거야? 가장 좋은 게 뭐야 지금? 미국의 분야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4점을 주고 저기 점수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자, 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가 뭐야? 1점 준 게 뭐야? 1점은 2점짜리가 A랑. 그렇지. 다 이제 1점이라기보다 이제 나중에 보는 거 다 비슷비슷해. 2점짜리가 그러고. 왜 D가 왜 가장 컬처가 높은 점수를 줬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생각을 하는 거. 아프리카인들의 문화 자체가 정답이라고 하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CQ 점수가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다름을 인정 레코나이즈가 먼저 넘버원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보면은 다름을 그렇잖아. 무슨 얘긴가 하면은 대화를 하거나 CQ가 높다는 뜻은 뭐냐면은 나를 정확히 알고 상대를 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니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인트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니들이 생각한 게 틀려. 아프리카는 그게 아니야 라고 먼저 하잖아. 그건 나중에 얘기했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Tell them how America is corrupted in many ways 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이제 포인트로서 가장 점수를 주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아, 저 사람이 CQ가 높다. 아, 저 사람이 많은 그런 경험이 있다.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자, 그거를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줄게. 자, 10분을 주는데 이번에는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게 이 현재 정황, 저 우리들의 문제야. 우리들이 문제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이 컬처가 높은 거랑 하니까 세 가지가 스텝이 있어요. 제일 먼저 다름을 인정하기 전에 알고 있다는. 다른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지? 다른 걸 보면은, 가만히 보라고, 냄비를 보면은, 인정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알아.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네가 틀렸다는 거 가지고 있지, 다른 걸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제일 먼저 스텝이 알고 있는 awareness, recognize 라는 말을 씁니다. 알고 있다는. CQ가 높다는 뜻은 뭐냐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고 이 사람들은 이렇다, 우리는 이렇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다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understanding. 알고 있고 상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accept. 그렇죠? Respect 뭐 이거 다 될 수 있어요. 이 말들이 다 그 안에 드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Reconciliation. 자, 다른 거하고 달리 4번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는 거야. 아까 지금 말하는 이 세 스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신 분간 아주 심도 있게 저 커뮤니케이션 좀 해봐. 그걸 내가 팁을 줬으니까. 그리고 뭐가 내가 원하냐면은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비슷한 시츄에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또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다 해. 아, 여섯 명이니까 한테 세 명을 가능하겠어? 충분할 것 같아. 10분 정도면. 그래서 요 10분 되니까 그걸 나와서 이번에 발표를 또 하는 거야. 이 뜻이 무슨 거야? 케이스는 여러분들의 시체적인 케이스를 만들든지 요걸 적용에 적용하는 연기. 2번과 정한 상황. 현실에. 빨리 디스커션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그 페이스북이나 그 주제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잖아. 이런 주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 라는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담론이 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담론이야. 이거는 컬처에 대한 얘기예요. 왜 4번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지. 다른 것들도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Provoke them. 나는 단어 자체가 안 좋아. Provoke them이라는 것은 이미 이런 거 있기 전에 싸우는 거 아니야. CQ의 본래 목적은 싸우지 말자라는 거야. 본래 목적은. 그 다음에 do nothing. 이것도 아주 좋은 거는 아니야.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 suppress. 이것도 좋은 단어가 아니야.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거는 아무래도 네 번이. 좀 적극적이면서도 상대편을 프로보크 한다기보다는 tell them many way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딜을 했는데 딜을 한 이유가 저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첫 번째로 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면 디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딜을 봤을 때 처음 생각이 들었던 게 나도 맞받아 쳐가지고 맞받아 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A보다 D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유도할 것 같아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오타가 나서 차라리 텔레파워 아프리카의 스컬프트맨이 왜 있으면은 차라리 그런 저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대한 기근이나 그런 거에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기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아메리카의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존중을 유도해낸다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뒤로 골랐고 그래 그것도 그 맞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이 여기에는 이제 많은 컨트로버셜 지금 이게 내가 3,000명 했다고 했잖아. 지금 2번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문제였었어요. 지금은 버전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든 그 싱가포르의 그 교수가 만들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거 뭐냐면은 그 말뉴트리션의 이런 문제는 어떠냐면 어떤 커럽션이나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는 거는 다 정치가 잘못돼 있고 뭐가 잘못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러지 않았느냐 다 사람들 못 써 그 사람들 도와줘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마치 우리가 북한을 놓을 때도 마치 그러는 거야 왜 북한에 있는 그 가난한 그 백성들이야 다 해야 되지만은 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 문제점을 얘기할 때 어떤 그 지도부층들에 대한 커럽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었다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 말에 의하면은 미국도 많은 커럽션이 있지만은 미국은 잘 살 수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 그러니까 컬처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거지.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네 번은 그런 뜻이야. 좋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디스커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깊이가 있는 2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를 빨리. 자, 시간 10분 빨리. 자, 이때는 혼자 하지 말고 혼자 알고 그냥 그 뽀집어내 가지고 이게 그 마치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들 숙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모든 페이스북에다 넣는단 말이야. 오늘 얘기한 거를. 그리고 이 어디언스들이 있는데 나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많은 다른 티처나 다른 분들이 총장님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보고선 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디스커션하고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미리 출연 이 본래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그 언어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여섯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 아니면 똑같이 말은 한 사람이 하더라도 모든 표정이라든지 포지션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을 이제 같이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바디 랭귀지가 다 이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저번 주에는 우리가 안 했지만은 그걸 트레이닝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봐. 저희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에 대한 최고의 답은 그냥 우리는 저렇게 우리나라 문화로는 저렇게 막 싸우는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좋게 좋게 아니라고 그냥 무서워 아니라고 우리나라에 개고기 먹는 사람도 있지만 개고기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서 좋은 면을 보여주고 좋게 좋게 말하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는 가장 알맞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케이스로는 그 개그계에 관한 한번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 개그계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면은 디바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그 친구가 만약에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미개인이라고 말이야 아주 사람들이 개그냐 그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저 CQ가 높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잖아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조금 아까 악의가 되는 거야 다시 니디 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의 문화를 더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쪽에서는 여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메리카가 어떻게 커럽트 된 매니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이 상대편의 컬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더 지나치면은 아까 막 말하는 뭐 그 프로보크가 되는 거지. 이제 이 말은 뒤에는 그런 말은 안 써. 그냥 tell them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혐오한 그런 음식도 프랑스 사람들은 먹잖아. 프랑스 식으로 얘기한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그 CQ가 높은 사람들이지.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음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어요. 네. 자, 다음 팀. 안녕하세요. 나우 팀입니다. 아, 저희가 일단 저기 이번에 대해서 그 D가 왜 4점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갖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차이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기 C가 4점이 아닐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저기서 C에서 말하는 이모션을 감추고 그리고 컨버세이션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아프리카의 문화를 그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는 거에 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했다시피 D에서 텔이라는 의미는 미국은 요로요로한 부분이 부족하고 너희들은 아프리카 우리는 이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국가와 국가에 대한 문화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D가 4점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사례를 저희가 하나 찾아봤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해본 사례에서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 생활을 할 때 수학 시간에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자 봐라 이 친구 이렇게 수학 잘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백인 친구가 because he's Asian이라고 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분은 그가 Asian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상황과 비슷하게 ABCD로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한다.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친구가 나한테 because he's Asian이란 말을 했으니 선생님한테 왜 저에게 이런 시견을 주시냐 왜 이야기하셨냐라고 선생님한테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C와 D로 만들어낸 게 저기 C하고 D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그 미국인 친구한테 수학과 인종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컨버세이션에 임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생각한 가장 차선책은 한국의 교육 문화를 그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제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얘기지만 근데 어떤 들은 생각이 만약에 나 같았으면 이 2번을 적용하자 그러면은 그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고 했으면은 이 에이시안 스튜던트가 미국 학생들은 잘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컬처를 좀 더 프리젠테이션 잘하고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미국 아이들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분야를 얘기를 했으면은 좀 이 여기가 매치가 됐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아 이거 뭐 에시안을 잘하는 거가 뭐 이유가 맞다 이런 거를 따지 여기서는 지금 디버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 단지 이 친구가 아프리카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메리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아기가 그 사람들을 뭐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좀 더 이 깊이 아메리카에 대한 컬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시아다 그러면은 에시아라 그러면은 아 에시아만 다 그런 게 아니야. 뭐 넌 잘못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아메리카 학생이 이렇게 아메리칸 학생이 얘기했다면 아메리칸들의 그 장점 잘하는 거 있었잖아. 좀 더 자유스럽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컬처를 좀 더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무기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견에 핀트가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주제가 저희가 에이시안이고 수학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아메리카 미국 사람들은 뭘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문화의 방법이라고 아까 무기 중에 하나로 저희가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저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약간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두 개 중에 고르다가 왜냐면 사정을 두 개 줄 수는 없으니까 두 개 중에 고르다가 이해라는 부분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어쨌든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않던 분야를 고민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생각지도 않던 에리아를 보고 좀 더 리더 아까 지금 포인트는 리더십으로 가야 되잖아. 리더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거를 다 상대편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네, 그게 비즈니스가 됐든 어떤 분야든 간에. 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나온 거고. 자, 잘하셨고. 자, 마지막 팀 한 번 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인트는 이건 어떤 인종 간에 대한 이슈보다 이번에 컬처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의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저녁 때 그 김남도 교수하고 이제 톡쇼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슈가 하나가 바로 그 베이비 부모. 내가 이제 베이비 부모의 끝자락 사람이에요. 우리 김 교수도 결국은 이제 나보다 젊지만 끝자락의 베이비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베이비 부모들 세대와 지금 여러분들 사회에 대해 갭이 있죠. 충분히.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현재 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빨리 나가서 자꾸 순환이 돼야 젊은층들이 짭도 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그렇지만은 좀 더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베이비 부모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청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예를 들면은 우리를 디펜스 하기보다도 청년들을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돼 있고 청년들의 어떤 문제점은 뭐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대화를 통해서 쌍방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냥 뭐 우리들만의 얘기 베이비 부모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걸 디펜스 하는 거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니까 그냥 꾹 참고 그냥 살살 달랜다든지 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니들은 잘한 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대한민국을 다 건설해 놓고 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팽당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갈 데가 어디 있어 우리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A번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느냐 컬처를 다루는 건 여러분들은 베이비 부모들의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의 컬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 들은 거 이해하는 거를 얘기하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게. 그러면 그 베이비 부모들 들었을 때 아 상대가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베이비 부모도 청년들에 대한 그 애환 이런 것들을 알까? 근데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모들이 청년들이 겪는 문화의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이 청년들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해본다든지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귀를 기울인다든지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지. 바로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편 전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아는 거.
아니, 이해하기 전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이해를 하지. 근데 베이비 부모들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문화를 100% 이해를 한다지만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컬처는 뭐냐면은 동의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동의까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우선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다는 거를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하는 리콘실리에이션이라는 게 화합을 해야 되잖아. 절충을 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프리카 스튜던트하고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 살아야 되잖아. 세대가 다른 거. 이제 그 점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잘했어요. 자, 이야기를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 한 2시간 동안에 이제 컬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숙제를 좀 주려고 그래요. 숙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표현을 하느냐. 사진일 수도 있고 뭐 간단한 글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길이 길면 어떻게 될까? 길이 길. 예? 읽으시고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지.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콘텐츠가 아니지 않잖아.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그 진전성,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거, 그 팀에 대한 우수성. 쉽게 얘기하면 모든 어디언스, 나, 우리 교회 다른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어디언스가 되고 커스터머가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팀을 신뢰를 하고 그 팀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한 학기 동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데 정해놓고 최고는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건지 그 표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워크샵 때 다시 보면서 또 진행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줄상으로 우리 그 성공 케이스, 실패 케이스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놓고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이제 그 페이스북을 준비해 오시고 그러시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나. 아,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의 그 다른 오디언스를 좀 부르세요. 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 팀들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시간.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